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가 플로깅에 나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5일 김희재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뉴 브이로그 EP7 희재의 플로깅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영상 시작과 함께 김희재씨는 마스크를 써도 가려지지 않는 훈훈한 비주얼을 뽐내며 팬들에게 자랑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희재씨는 탄천강에서 플로깅 캠페인에 도전했습니다. 플로깅이란 2016년부터 스웨덴에서 시작된 환경운동으로 조깅을 하며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는 지구 살리기 캠페인인데요. 김희재씨는 플로깅의 유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섬세함을 보였습니다. 김희재씨는 플로깅에 앞서 스트레칭을 하며 준비를 마치고 가볍게 조깅을 하며 쓰레기 줍기에 나섰습니다. 김희재씨는 조깅을 하면서 평소 걷는 걸 좋아한다며 한강에 자주 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희재씨는 숨겨져 있는 쓰레기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쓰레기들을 주워 나갔습니다. 또한 김희재씨는 쓰레기를 줄 때 운동도 된다는 장점을 강조하며 좋은 캠페인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김희재씨는 어렸을 적 아버지와 즐겁게 낚시를 하고 나서 돌아올 때 먹었던 라면이 가장 맛있었다고도 말하며 어린 시절 추억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쓰레기 줍기에 나선 김희재씨는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며 보는 사람까지 화들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김희재씨가 쓰레기를 주우려 보던 곳에 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김희재씨가 목격한 뱀은 누룩뱀으로 추정된다고 보여지며 김희재씨는 뱀을 무서워한다고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희재씨는 조금씩 더워지는 날씨를 언급하며 팬들과 구독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스윗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김희재씨는 지난 영상부터 시작된 중국어 공부 시간에 쓰레기를 나타내는 중국어를 알려주며 지난 시간에 알려줬던 중국어를 팬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김희재씨는 버려진 캔은 따로 분리수거를 하겠다고도 했으며 뒤로 걷는 제작진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며 세상 수익가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어 김희재씨는 쓰레기를 줍다 동전 하나를 발견하고 신봤다 라고 말하며 귀여운 모습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김희재씨가 희재의 백문백답을 언급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가 설레는 행복을 유발하는 미소로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지난 5일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그때그때 다른 트롯 차트쇼 플레이리스트 공개까지 디데이 2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지지 않고 피어있는 꽃은 히또, 히또 향한 플랭이들 웃음꽃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 김희재씨는 반짝이는 필터보다 더 빛나는 피부를 자랑하며 월요병으로 힘든 월요일을 책임져줄 행복감 가득한 미소로 팬들의 피로를 한 번에 가시게 했습니다. 김희재씨의 훈남 미모는 여심을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가 충신추망 면모로 팬들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지난 2일 티저 CNC 네이버 포스트에는 뽕숭아 악당 스타 뽕든벨을 울려라 최종 우승은 웅동라인이라는 제목으로 뽕숭아 악당 비하인드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사진 속 김희재씨는 춤에 흠뻑 취해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유의 김희재씨의 춤선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아리님 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샵 김희재 브이로그 희재의 백문일답 궁금한 점이 많은데 기대됩니다. 생일을 맞아 기부 후원에 동참하시는 희랑님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골드미님의 댓글입니다. 샵 김희재 김희재 생일 950609 샵 돌곰별곰TV 희재님 생일 축하합니다. 울 희재님 명품 보이스 응원하고 희랑합니다. 화히팅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희님의 댓글입니다. 울 희재님 지금 이 순간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희재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해요. 희랑이들 곁에서 응원할게요. 생일 축하 축하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자님의 댓글입니다. 울 희재님 생일 진심 축하해요. 착하고 잘생긴 희재님 선한 영향력은 희랑을 타고 희재님과 전 세계로 날아갑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희재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